안녕하세요. 유기농락커입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음악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LP를 그냥 맥락 없이 소개하는 거는 좀 싱거울 것 같아서 아무도 듣지 않는 음악이라는 시리즈 이름을 생각했습니다. 이 제목을 만들 때좀 광활한 벌판에서 외계의 신호를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을 생각해 봤고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아하지만 제 주변, 그러니까 가족, 친구, 회사 동료, 등 아무에게도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혹시라도 공감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신호를 보내봅니다. 사실 뭐 아무도 듣지 않는 음악이라고 해도 뭐 너무 황당하거나 난해하거나 뭐 엉망인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가족과 함께 뭐차 안에서 음악을 들었을 때, 이 노래 괜찮네? 하는 반응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음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음악 첫 순서는 2005년도에 발매된 키노라는 밴드의 픽처 앨범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LP는 2017년도에 LP용으로 리마스터된 앨범이고요. 저는 올해, 그러니까 2022년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키노는 영국의 프로그레시브 락 밴드인데요. 다양한 밴드의 멤버들로 이루어진 일종의 프로젝트 그룹입니다. 그래서 보컬과 기타의 존 미첼이라는 사람은 아레나, 그리고 론리 로봇, 립바이츠 등에서 활동했던 분이고요. 그리고 이 키보드의 존 백이라는 사람은 역시 립바이츠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이고요. 베이스를 맡고 있는 피트 트라버스는 영국의 아주 전설적인 프로그레시브 락 그룹인 마릴리온, 또는 이 마릴리온이란 밴드에서 베이스를 치고 있고, 또 트랜스 애틀랜틱이라는 또 프로젝트 그룹이 있는데 거기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드럼의 크리스 메이틀란트는 지금은 탈퇴했지만 포큐파인 트리에서 엄청난 드럼을 선보였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4명의 멤버로 구성되어 있고요. 재밌는 게이 밴드명 키노는 독일어로 영화나 영화관을 뜻하는데 이 앨범 제목도 픽처, 영화라는 뜻으로 앨범 제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켓 사진도 우리가 영화관 하면 떠올리는 모습이죠. 이 팝콘이 바닥에 떨어진 극장의 모습을 담고 있고요. 이 뒷면은 그 영화 시작 전에 그 카운트다운 되는 그 화면을 옛날 영화에서부터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앨범을 접하게 된 거는 사실 올 봄이었는데요. 애플 뮤직에서 추천해주는 음악을 듣다가 이 앨범의 첫 번째 곡인 Losers Day Parade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을 우연하게 듣게 됐어요. 근데 너무 괜찮아가지고 다른 곡들도 들어보다가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 막 반복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밴드에 대해서 더 알아보면서 이 멤버 구성을 보고 또 다시 한번 놀라고 그래서 아, 이거는 LP를 무조건 소장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해외 사이트 통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 앨범에는 총 10곡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뭐 정말 한 곡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뭐 멤버 몇몇만 보면 워낙 영국 그 프로그레시브 락 쪽의 거장들만 모아놔서 굉장히 심오한 음악을 할것 같은데 사실 이 앨범은 아주 팝적이고 대중적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뭐 다소 실망한 평론가들이나 이제 팬들도 있긴 한데요. 하지만 이제 키노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멜로디와 세련된 곡 구성 그리고 뛰어난 연주력은 일부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2005년도에는 CD만 나왔었는데, 그래서 일부 매니아들의 이제 성원으로 인해서 2017년도에 이렇게 LP로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뭐 어렵지만 이 앨범에서 제가 좋아하는 곡을 뽑아보자면, 한 곡은 너무 어렵고 두 곡을 뽑아보겠습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곡인 People이라는 곡과 All You See라는 곡을 뽑아보고 싶은데요. 이곡 중반부에 기타 솔로가 나오는데 그 기타 솔로 위에 약 50초간 거의 드럼 솔로라 할 만큼 연주가 나오는데요. 와, 이거 들을 때마다 진짜 피가 거꾸로 도는 듯한 그런 흥분을 주고요. 아주 통쾌하면서도 감탄을 하게 되는 그런 곡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여섯 번째 트랙인 All You See라는 곡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취향의 아주 절절하고 드라마틱한 락발라드 성향의 곡인데요. 그 보컬 멜로디와 기타 솔로 연주가 너무 아름다워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키노라는 밴드는 그 아주 내로라는 음악인들이 모여서 만든 밴드이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자기 실력을 엄청 뽐내거나 아니면 뭐 자기들만의 언어로 이렇게 팬들에게 난해함을 주는 그런 음악이 아니라
마치 그 한편의 잘 만들어진 영화처럼 그런 감동을 주는 앨범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럼 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